my brother. The nurse in the hospital did not see him tonight. I helped your younger brother sleep until 10 o'clock. Learn English from the teacher. To learn English is very interesting. Learning English from the teacher is very interesting. 아, 네 발음도 좋고 잘 읽는다. 자, 봐보세요. 어머니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보여드릴게요. 애들 다 읽었죠? 프로 장담합니다. 해석 못한다 해도 됩니다. 자, 해석해봅시다. 자, 이렇게 여섯 개 쓰게 했죠? 여섯 개 써가지고요. 그 남자와 뒤척기는 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 둘, 몇 개 맞아놨어요? 3번 맞아놨죠? 그 다음에 5번 맞아놨죠? 그 다음에 6번 맞아놨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른 학원에서 무엇을 공부하든지 절대로 해석 못한다고요. 아무리 너희들이 발음 열심히 좋게 이렇게 해도 저는 안다니까요. 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학원 책임, PT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저랑 한 6개월 정도 공부한 초등 6학년 학생의 후기를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본 영상은요, 약 2월달, 그러니까 한 6개월 전에 우리 학생이 처음 와가지고 저랑 상담을 했던 내용을 그대로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물론 제가 동영상도 올려놨었죠. 제 동영상으로 들어가가지고 재생 목록 봐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오죠. 이거 부모님의 큰 착각. 제가 부모님의 큰 착각 그래가지고 몇 개 올려놨는데 두 번째 거예요. 부모님들의 큰 착각 그 동영상.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 학생. 그때 그 학생이 와가지고 그때 테스트를 했을 때 했던 건 그때 테스트예요. 일곱 개를 이때 네미로 썼죠. 그때 그 6학년 학생이 지금 여학생이죠. 했던 것이 이렇게 지금 세 개인가 맞아놨죠. 이렇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지금 저랑 한 6개월 정도 공부했거든요. 이 학생이. 그래서 오늘은 이 학생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학생은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이에요. 어머님이 어느 정도 공부에 대한 열정도 있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주로 어학원과 그 다음에 영어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는 해석을 이렇게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 우리 아이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누누이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 있죠? 아이들 영어책만 보고 판단을 하지 마라. 아이들 영어책 어려운 거 공부하고 있지만 그건 전부 다 사기다.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그 우리 6학년 우리 금방 했던 이 수진 이 학생도 제가 영어를 잘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내밀었을 때 테스트를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님도 그렇고 우리 아이도 엄청나게 똑똑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도 공부에 대한 어떤 열정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랑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수진이한테 해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딱 해줬죠. 뭐 해줬을까요? 다 알잖아요. 해서 해석만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우리 보통 학생들은 해석을 막연하게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잘 모를 거예요. 막연하게 합니다. 근데 이 막연하게 했을 때 중학교 과정까지 가가지고 열심히 하면 그 막연함을 스스로 터득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돼가지고 끝까지 못하면 아 영어는 힘들구나, 역시 안 되구나 라고 이렇게 포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런 보통의 학생들에게 미리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터득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공부하면 막연하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뭐다? 저는 구문독해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문독해 책을 우리 수진이한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했던 우리 PT 구문독해 리딩 있죠? 리딩 구문독해 두 개를 하고 지금은 6개월 차인데 구문독해 심화를 거의 다 끝냈어요. 이 정도 하는데 아이가 좀 똑똑하더라고요. 역시 어머님도 그렇고 아이가 또 아무래도 머리가 좋으니까 노력 잼만 해도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 정도를 공부했는데 며칠 전에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문자를 이렇게 보내왔어요.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테스트 용지를 내가 한번 해봤다. 그래갖고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시켰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자 내용은 이제 처음에 약 한 달 정도 공부를 하고 우리 수진이 어머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가르쳐 보니까 아이가 공부하는 능력이 있나요? 있네요라고 공부하는 능력이 있네요라고 제가 문자를 보냈죠.
그리고 약 한 달 동안 제가 우리 수진이랑 공부하면서 다른 거 안 했어요. 기초공부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읽어볼게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안 영어에 위축이 되어 있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요즘 자신감을 얻어요. 제가 그렇잖아요. 구문독해 공부를 하면 약 1, 2주 정도만 딱 해도 아이들이 스스로 느낀다니까요. 뭘 느껴요? 아하, 영어가 되네? 읽히네? 다른 학원에서 막 공부를 했을 때 막연하게 했거든요.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막 그래서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열심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올바른 방법을 선택해서. 그래서 저는 올바른 방법을 해가지고 구문독해만 한 2주 시켰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신감을 얻었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똑똑한 아이들은 금방. 특히 제가 만들어놓은 이 기초 구문 독해는요, 어떤 학생들한테 효과가 있냐면, 아주 기초가 없는 학생보다는 다른 학원에서 2, 3년 이 정도, 예를 들어서 영어 유치원부터 공부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학원을 또는 뭐 일반 영어 도서관을 한 2, 3년 이렇게 배운 아이들, 보통의 학생들이 있죠. 물론 머리가 좋은 학생이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겠죠. 그런 학생들한테 효과가 더 큰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단어를 모르니까 힘들어 하겠죠. 그러나 다른 학원을 다녔으면 적어도 다른 학원에서 다니면 적어도 영어 단어는 좀이라도 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영어 단어를 좀 알고 공부를 좀 하는 학생, 특히 중학생들은 엄청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왜? 어느 정도 많은 단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구문독해만 공부를 하면 아마 제 생각인데 쭉쭉쭉 제가 가르치는 학생은 100%입니다. 왜? 제가 옆에서 직접 가르치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은 집에서 자기 자식을 가르친다는데 이 자기 자식을 가르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님들 자기 자식 함부로 가르치는 거 아니다라고 대부분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어머님이 아이 공부 실력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한번 이거 맞았던 고1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이렇게 한번 풀어보았다고 합니다. 풀어보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듣기도 잘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아이하고 저하고 하고 있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하는데 한 개 정도 이렇게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여기 38번 틀렸죠.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찍어갖고 보냈더라고요. 몇 개 틀렸냐라고 봤더만 이제 세 개를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봤을 땐 우리 이 친구가 정확하게 시간을 뭐라고 그럴까 재고 이렇게 한다면 아마 더 틀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몇 개 틀렸다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기본적으로 6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지가 처음에는 막연하게 공부를 했었던 것이 기초 구문독해를 통하여 정확한 해석이 되니까 자신감이 붙으니까 아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긴다라는 게 이게 포인트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학원 이런 거 바꿔봐야 별로 의미가 없다. 왜? 대부분의 대한민국 영어 학원들이 주로 시키는 게 바로 영어 문법입니다. 근데 저쪽 학원 가도 어차피 영어 문법, 이쪽 학원 가도 영어 문법, 영어 학원 바꿔봐야 처음 한두 달은 분위기가 약간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를 하니까 약간 바꾸어진다라고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몇 개월 지나면 똑같아요. 왜? 공부 방법이 똑같은데 선생님 얼굴만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바꿔야 될 건, 우리 학부모님들이 바꿔야 될 건 뭐다? 바로 공부 방법이다. 문법을 공부하고 영어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해석부터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문법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PT 구문독해, 기초 구문독해나 기본 구문독해에다가 여러분 책에다 써놓은 게 있죠. 아주 유명한 말을 써놨잖아요. 여러분, 역사책을 공부하려고 하면 역사책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수학책을 공부하려면 수학책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저 주식 공부도 엄청 열심히 했었는데, 주식 공부를 여러분 하려면 주식책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왜 영어책도 읽지 못하면서 영어 막 문법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죽으라고.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공부 방법을 바꾸어 보세요. 감사합니다.